7개 있네? 뭐가 7개야? 따릉이.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은 자전거도 타고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년을 끊어놓고 언제든지 타려고. 오. 1년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쌓여. 젊고 아름다우시니까 자전거 타고. 영감님처럼 저렇게. 그렇죠, 영감님. 비싼 차를 타도 저렇게 아름답지 않은 그림이 있는데. 부럽네요. 젊음. 언제 이렇게 다 초록초록해졌대? 날씨 너무 예쁘다. 어디야? 내려와, 내려와. 덥다. 목소리 톤이 너무 바뀐 거 아니야? 두 번 통화길래. 꿈이야. 저랑 8살 차이인데 제 동생이고요. 동생이에요? 네. 남동생이에요? 네. 현실 누나 말투예요. 야, 어디야? 어디야? 본가? 본가예요? 저 오피스텔이라서 수납 공간이 적어가지고 이제 안 입을 옷을 넣어서 본가 갈 때마다 또 가져놓는 건데 옷을 계속 바꿔요. 갈 때마다. 어, 누나 봤어. 아, 귀여워요. 아, 귀여워. 너무 예뻐. 꿈님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8살. 꿈이야. 꿈이. 누나 봐봐. 어이구, 어, 누나 왔어. 예. 자, 예. 누나 봐라. 아, 누나 봤어. 꿈이야. 어이구, 예뻐. 어이구, 예뻐. 꿈이야. 누나랑 산책 갈까? 응? 산책 갈까? 가자. 야, 이거 좀 헤어 좀 해라. 야, 이거 좀 헤어 좀 해라. 아, 무거워 죽겠다. 이거? 나 이거 옷 나중에 들고 올라가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새로운 모습 보이시네, 오늘. 꿈이야. 오, 무성해졌네. 좀 봄이랑 느낌 많이 다르지? 어. 야, 언제 이렇게 초록초록해졌어? 꿈이, 여기 내려줄게. 가자, 꿈이. 가자. 있고, 누나도 있고. 어이구, 기분 좋아. 너무 좋아. 아. 아니, 내일 시험 친다 안 했나? 내일 시험이. 내일? 응. 내일 시험인데 산책해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누나가 산책하자며. 어. 아, 근데 한 30분 쉰다고 뭐 이 성적에 크게 변동이 있겠나? 없지. 있다. 없지, 없지. 시간이 금이거든. 누워서 핸드폰 하는 것보다 나와서 걷는 게 낫지. 누워서 핸드폰을 안 해요, 나는. 헐. 대박. 어, 누나 내기 할래? 무슨 내기? 나 지금 6개 있거든, 과목이? 어. 내가 4개 이상 A 나오면 응. 누나가 나 옷 사줘, 옷. 네가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왜 옷을 사줘야 되는 거야? 동생을 위한 동기부여. 콜? 콜? 꼬리 봐. 팔랑팔랑. 그러니까. 꾸미. 꾸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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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예뻐. 아이고, 예뻐. 가자. 오, 기분 좋아. 무슨 소리야. 네가 어디가, 어디가? 내가 찍어줘? 어. 그래. 영상, 가로. 꼬미, 가자. 아니, 나를 찍으라고. 아, 꼬미랑 나를. 아, 그래? 아, 가로로 찍어야지. 아, 가로로? 아니, 동영상 당연히 가로로 찍어야지. 아, 동생한테는 엄청 자세히.